함수 fx에 대해서요. f1은 1이고요. f'1은 2야. 그래서 얘 값은 이렇게 본다. 그래서 f1은 1, f'1은 2. 아, 까먹을까봐 써놓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, 리미트 fx의 제곱 마이너스 fx. 네. x는 1로 가? 1로 가. 그 다음에 fx의 제곱 마이너스 1? 오호,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첫 번째, 얘는 미분이 돼, 일단 요 값에 따라서 보니까, x에다 1을 넣으면 1이 되네.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. 그죠?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겠다. 근데 미분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? 미분식으로 쓰려면 얘 필요한 건, 일단 얘는 잘 모르겠고,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. 그럼 f,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해. 그지? 그러면 얘가 얘는 지금 이게 f1이잖아. 1은 f1이야. 이렇게. 아이고 미쳤나봐. 분자는 왜 쓰니? 1 이렇게 되는 거죠? 1을 넣으면 1이 나온다며. 어? 얘는 뭘 뒤집은 거야? f, x의 제곱 마이너스 f1,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뒤집은 거야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리미트 x는 1로 간다. 이게 식을 변형시키는데 얘가 없던 게 나왔으니까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줘야겠죠? 자, 자세히 보니까 얘는 fx를 두 번 곱한 거네. 그러니까 얘는 fx를 묶어줄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? 그러면 요 부분만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fx를 묶어주면 얘는 f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줄 수 있겠다. 그지? 그럼 얘가 필요한 건 뭐야? 얘는 x 마이너스 1이 필요하네요. 근데 얘가 x 마이너스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시킬 수 있겠네. 이해됐어요? 아, 너무 지저분해. 아, 짱나. 너무 지저분해. 에이, 다시 쓰겠어. 다시. 깨끗한 데다 쓸게. 자, 그러니까 요 부분 어떻게 된다고? 자, 요걸 한 번만 쭉 다 쓰면, 얘는, 리미트, x는 1로 갈 때, f, x의 제곱, 마이너스 f, 1, 분의, x의 제곱, 마이너스 1이다. 근데 요 없던 x, x제곱분의 1을 해주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fx의 제곱 마이너스 fx인데 내가 얘로 묶어준다는 거야. 그럼 얘는 fx 이렇게 묶어줘. 묶어주고 fx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필요하죠. x 마이너스 1 필요한데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이렇게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야. 곱하기. 여기까지 이해됐어요? 그러니까 요 식을 이렇게 나눠준다. 이거지? 그리고 앞에 있던 식은 그대로. 아이씨. 왜 플러스니? 마이너스지. 마이너스 f1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리미트. x는 1로 간다. 이렇게 됐죠? 자, 그러면 얘는. 얘는 f 프라임 1 분의 1이야. 그죠? 이 모양이 제곱이랬더라도 이게 같으면 그냥 f'1로 가는 거예요. 얘도 곱하기 f'1이다.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1로 갔을 때니까 분모가 2로 가고요. 얘는 f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. 얘는 이렇게 약분 이제 소거되고 결국 2분 f1인데 f1이 아까 뭘 했니? 1이 됐잖아요. 잠깐만. 1을 했죠.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. 그래서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갑시다. 답은 3번. 6번은 3번. 네, 이렇게 나오죠. 뭐 어려운 게 없죠. 어렵나요?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어렵나요? 이게 뒤집어준다는 아이디어가? 네. 그런 걸 좀 주의하세요.